안녕하세요. 카레클린트 안호준 실장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카레클린트 누아스 안마의자의 리모컨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리모컨 포켓에서 리모컨을 꺼내줍니다.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버튼이 전원 버튼이고요. 옆에 일시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자동 마사지 기능입니다. 여기 오토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누르면 15분 동안 전신 마사지를 해줍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상체만 마사지를 해주고요. 한 번 더 누르면 하체만 마사지를 해줍니다. 옆에 있는 버튼은 어깨 높이 조절 버튼입니다. 왼쪽 램프는 3cm 높게, 그리고 중간은 가운데, 오른쪽 램프는 3cm 낮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동 마사지 기능입니다. 수동 모드는 기본적으로 주무름 기능입니다. 정방향으로 할 수 있고 역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부분 마사지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전신 마사지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 손바닥 모양의 버튼은 주무름 기능에서 손날 두드림 기능으로 변경하는 버튼입니다. 그 옆에 있는 기능은 주무르면서 손날 두드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카레클린트 누아스 안마의자에는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골반 에어백이 있고 허리 에어백이 있습니다.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약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램프가 깜빡이는데 에어백을 좀 더 강하게 부풀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능은 블루투스 스피커 조작 기능입니다. 양쪽에 있는 스피커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한 뒤 재생, 일시정지, 그리고 볼륨 조절, 다음 곡, 이전 곡 전환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기능에 충실합니다. 자, 이제 마사지를 받을 때는 리모컨을 포켓에 넣어두고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으면 됩니다.